님을 찾아가는 여정, 백일완도 가이드북 생활성경 26번째입니다. 87. 이스라엘 역사의 하느님. 열하룻길 40년 광야의 유랑생활. 이것은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의 아라바에 있는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다. 호렙에서 세일을 산 길을 따라 카데스 바르네아에 이르기까지는 열하루가 걸렸다. 40년째 되던 해 열한째 달 초하룻날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일렀다. 모세 요르단 건너 모압 땅 율법 설명.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훈을 쳐부수고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있는 바산 임금 옥을 쳐부순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르단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약속 땅 차지하라. 주 우리 하느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제 발길을 돌려 떠나라.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 저 땅을 내놓았다. 가서 주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여라. 모세는 요르단을 건널 수 없으리라.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시어 내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저 좋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맹세하셨다. 그래서 나는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겠지만 너희는 건너가서 저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태워버리시는 불, 질투하는 하느님.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금하신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은 태워버리시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우상과 악행 멸망. 너희가 자손을 낳으며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때 너희가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거나 주 너희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너희를 거슬러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려는 저 땅에서 너희는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이다. 유배지 우상 숭배. 주님께서 너희를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버리실 것이며 주님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사람의 손이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들을 섬길 것이다. 곤경 속에 하느님 말씀 회귀를 예언. 거기에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찾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 뵐 것이다. 너희가 곤경에 빠지고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닥치면 마침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가 그분 말씀을 잘 듣게 될 것이다. 조상들 계약 기억, 하느님 자비 구원.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도 파멸시키지도 않으실 것이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도 잊지 않으실 것이다. 시나이산 하느님. 이제 하느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이스라엘을 선택, 전쟁, 이민족 격퇴. 그분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당신의 큰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하여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시고 너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오늘 이처럼 이 땅을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것이다. 유일하신 하느님 말씀의 순명 축복.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 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히 주는 땅에서 오래 살리라. 하느님 명령 실천 약속 땅 잘 살리라.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너희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